황세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부산 광역시입니다. 햄버거 스테이크로 연매출 18억을 올린다는 오늘 장세신 가게. 문턱 닳도록 찾아오는 손님들의 행렬이 그 인기를 말해줍니다. 오, 진짜 소문대로 너무 맛있던데요? 육즙이 가득 찼어요. 양도 많고 음식이 너무 깔끔해서 좋았어요. 손 꼽을 정도로 맛이 있고 한번 먹으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마미야. 손님들 찾아오게 만든 오늘의 주인공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나봐야겠죠. 회사 아니에요? 이야, 지글지글 소리로 자극하고 군침 도는 자태로 눈길을 사로잡는 햄버거 스테이크. 도톰하네요. 도톰한 햄버거 스테이크는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 새콤달콤한 국의 양념을 듬뿍 뿌려내면 이게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자글자글 끓고 있네. 오, 저 기름 육즙 나오는 거 보세요. 두툼한 햄버거 스테이크를 잘라내면 갇혀있던 육즙이 흘러내리며 육즙 폭포를 만듭니다. 폭포. 촉촉한 육즙을 가득 먹으면 햄버거 스테이크. 굵직하게 잘라 한 입에 쏙 넣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햄버거 스테이크의 풍미. 어허, 표정만 봐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그 먹던 그 옛 추억을 달리면서 먹는다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이는 어떤 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천국의 엄마? 맛있죠?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 오늘의 장세신이 궁금합니다. 뜨거운 철판 앞을 지키며 햄버거 스테이크의 맛을 완성시킨 이분이 장세의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햄버거 스테이크로 연매체 18억을 올리는 임경갑 장세의 신. 햄버거 스테이크 맛이 맛있어 봐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싶은데 유독 손님들의 선택을 받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체 어떤 맛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아,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고소하기도 하고 육즙이 살아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요. 손님들 말대로 일단 햄버거 스테이크가 두툼한데도 부드럽게 썰어지고 촉촉한 육즙 폭포수를 잃을 만큼 가득 머금고 있는데요. 대체 부드럽고 육즙까지 가득한 햄버거 스테이크의 비밀이 뭔지 알아봅시다. 비밀이 있나요? 네, 뭐 저희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제가 피디님한테 알려드릴 수는 없고 피디님께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럼 차근차근 만드는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고기부터 준비하는 부드러운 식감이라면 분명 고기에도 비밀이 있을 터. 이건 어떤 고기죠? 이 고기는 앞다리살하고 뒷다리살을 쓰고요. 소고기는 그러면 등심 쪽이나 뭐 갈비 쪽에서 오는 그런 살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 등심과 갈비살을 기계에 넣어 먼저 갈아줍니다. 소고기로만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면 퍽퍽해지고 돼지고기를 많이 넣으면 느끼하기 때문에 최적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다는 장사의 신. 비율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소고기 6대 돼지고기 4의 비율로 섞어야만 장세의 신표 햄버거 스테이크가 탄생한 겁니다. 또 다시 한 번. 이게 비밀이군요.